아, 진짜 따사로운 토요일. 오늘 공복 운동을 나왔고요. 공복 운동인데 너무 배불러요. 어제 엄청 많이 먹고 아직까지 배가 부릅니다. 오늘 한 9시쯤에 깼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건 더 자야겠다. 자서 소화를 시켜야 돼. 이러고 막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알람 없이, 그냥 토요일이니까 알람 없이 자다가 딱 일어나는데 2시인 거예요. 거의 11시 가까이 잤는데 지금도 배불러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저 여기 엄청 큰 공원이 있어서 빠르게 한 1시간 정도 뛰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제 약속 나갈 준비해야죠. 여러분, 저는 이제 운동이 끝났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략 한 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지금 이거 땀복이라서 안에가 이게 다 젖은 거거든요. 보이세요? 지금 진짜 다 젖었어요. 오늘도 고향님을 만났다. 유유히 떠나간다. 그 공원 구조상 한 3분 정도 빨리 걷기를 하고 한 7분, 뭐한 6, 7분 정도 이렇게 뛰면은 딱한 바퀴를 도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한 6바퀴를 뛰고 딱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직도 배불러요. 더 뛸까 하다가 제가 지금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집에 갑니다. 라면 먹고 싶다. 아, 좀. 왜? 나 먹는 거 많잖아. 알리지 말라고. 내가 이거 한입 빼서 먹겠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냐고. 다 알걸? 어? 알 사람들은 다 알겠지, 근데. 아니, 혼자서 어떻게 세 개. 먹어보고. 세 개로. 나 잘했던가. 아빠 그때 밀크 설치했니? 어? 아니야. 그거 나 뭔가 하얀데? 그게 색이 다 난다고 해서 다 바짝 익히, 아, 이게 다 익은 게 아니, 그, 안 익은 게 아니야. 진짜 너는. 진짜 너는 뭐. 진짜 조금만 덜 먹어도 너는 진짜 살 빠질 거야. 진짜로, 근데. 조금만 덜 먹어도 빠질 거야. 뻥이 아니라,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요. 야, 여기 동네에서는 한 젓가락이 젓가락질 두 번인 거 봐요. 야, 너세개 먹으면 살찌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진짜로. 너 이거 진짜 세 개, 너세 개, 인간적으로 세개 먹는 거 진짜 살찐다니까? 이거 내돈 내산이야, 지금. 내돈 내산이야, 이거 지금. 아, 이제. 동방예의지구에서도 말이 되나, 지금? 아, 진짜 왜 이렇게 얄밉지?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좋아하는 거 먹네. 그럼 매콤한 거. 드세요. 이건 제육면. 신기하게 생겼어. 썸네일 한번 찍어보자. 괜찮아? 일단. 먹을까? 맛있다. 얼큰해. 근데 오늘 결혼식 하객은 몇명 정도 왔어? 100명 안 되게? 어? 100명 안 되게 아, 그거 많이 왔네? 많이 왔다. 1단계 맛있지? 우리 이것도 같이 먹어. 진짜 제육 같아. 맛있다. 진짜. 이런 걸 생각해내지? 이건 생선도 없었어. 제육에 면을 먹는 그니까.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얼큰하지? 오늘 먹으면 내려간다. 이게 제식당 음식 다 느끼한 거 갈비탕마저 느끼한 거 알아? 갈비탕이? 아메리카. 내일 홍차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를 받아왔더라고요. 돼지바 케이크. 이거 너무 먹고 싶다. 진짜 끝내야겠다. 와, 가루가 어, 장난 아닌데? 어, 귀여워. 와, 사실 저의 생일은 아니지만 홍차가 또 케이크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거 안에 이렇게 딸기 이 가운데 쿠키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쿠키가 응집돼 있어요. 먹어볼게요. 디저트가 필요했어. 제일 맛있는 부분. 맛은 무난한 생크림 케이크 맛? 응, 케이크 맛? 어, 어떡해. 아, 근데 지금 밑에 지금 돼지바 그게 지금 엄청 엄청 떨어졌거든요, 지금? 어, 난리 났는데? 이거 사실 그냥 퍼먹 하고 싶은데 또 가족들이 먹어야 되니까. 와우, 됐어. 근데 저는 막 기대한 게 있잖아요. 안에 막 그 초코잼 같은 게 그런 게 들어있고 이러면은 더 맛있어질 것 같거든요. 딱 봤을 때 초코 케이크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아쉽다는 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먹고 마무리입니다. 나름 어제 많이 먹어서 한 끼만 먹었어요. 짬뽕에 디저트. 그리고 내일은 홍차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애슐리를 갈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고기를 좀 썰어보자 했었는데 아니 애슐리 이번에 완전 그 신메뉴가 미친 거예요. 진짜 민트 초코랑 갈리기더만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는 먹어야 돼 이러고 생일 때 사실 뷔페를 가고 싶진 않았지만 어 이건 가야 한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고요. 이거 안에 쿠키라는 거 보이죠? 초코 볼이 있네 이렇게. 냠냠냠. 딱 여기까지만 먹어야지 반만. 이거는 가족들. 물린 맛? 생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얘 모형일까?
마지막. 맞다. 아니 아까 전에 그 초를 이제 불 붙이려고 하는데 제가 불을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계속 성냥이 두 개가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도. 그러다 팍 해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세 개 붙이고 이 성냥이 완전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거의 이제 한 1cm만 오면 이제 손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얘가 어떡하지 그래서 확 불었어요. 근데 여기 꽂아놓은 초가 다 꺼진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아 망했다 이러고 하나 남은 걸로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으니까 라이터가 그래도 어딘가 있겠지로 다 온 방을 뒤져보고 아빠 자고 있는데 막 깨워서 서랍도 찾아보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하나 남은 걸로 계속 탁탁탁탁 하다가 돼가지고 급하게 착착착착 붙이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내일 켤게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추워? 응? 왜 이렇게 추워? 날씨가 갑자기 추우니까 엄마도 적응이 안 돼. 너무 추운데? 필요 없는 지저분한 거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 흙만 털어내면 되지. 응? 어? 흙만 털어내면 되지. 응? 아니 흙 털어내고 이제 못 쓴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지저분한 거 골라야 돼. 근데 깨끗하잖아 이런 거는. 그래, 이렇게만 두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오늘의 룩입니다. 이거 사실 원피스거든요. 근데 요 안에 치마처럼 입고 살구 색깔 요런 니트 입었어요. 이거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안에 히트티 입었고 겉옷을 걸쳐야 되는데 트렌치코트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렇게 버텨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캔버스 신고 갈 거예요. 안녕. 지금 진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거든요. 사실 아까 꼬들빼기를 다듬고 조금 자다 올 생각이었어요. 제가 잠을 얼마 못 자가지고. 근데 그 꼬들빼기를 다듬고 또 엄마 일을 잠깐 한 2시간 정도 또 도와주고 나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씻고 나왔는데 지금 엄청 졸리고 몽롱한 상태예요. 또 열심히 애슐리를 먹어야죠. 생일 축하해. 고마워. 생일 축하해. 고마워. 제안하고 있어. 아니 채팅. 생일이라고 채팅. 지금 뿌링클만 3개를 받았어. 인기쟁이네.
every day you give and I take. I'm living the best that I can, but fate never followed my plans. I'm holding you back, so I want you to pack up and grow.약간 조촐하게. 이거는 김치찌개. 깨끗해. 저희는 아 머리 여기 왜 이렇게 뻗치는지 모르겠네. 왜 이래? 저희는 너무 불가불러서 거의 1시간 정도 걷다가 카페에 왔습니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넷플릭스를 볼 거예요. 이렇게 Because you're sorry doesn't mean you love me. I wish you could understand that. Just because you're sorry doesn't mean you love me. Why should I take you back? Just because you're sorry doesn't mean you love me. I wish you could understand that.